일부 교장들이 방과후 학교 업체 선정 과정에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방과후 학교가 비리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시리즈, 오늘은 대구 북구청장과 서구청장을 준비하는 예비 후보들을 살펴봅니다. 악성 코드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스미싱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고병원성 AI가 철새에서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지역에서도 철새 방역에 비상이 걸렸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어 고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문제. 취재가 거듭될수록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검은 뒷거래가 있었습니다. 일부 교장들이 업체 선정 과정에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뇌물을 준 업체는 여전히 성업 중이었습니다. 보도에 도성진 기자입니다. 대구시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 교장 이모 씨는 지난 2012년 영업 방과학교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 적발됐습니다. 업체 선정에 대한 일종의 사례금이었는데 경징계만 받고 다른 학교로 옮겼고 돈을 준 업체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2년 3월부터 2015년 3년 2월까지 계약 해지되지 않았습니다. 교장님, 이거 녹음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주신 겁니다. 당시 문제의 업체는 부정당 업체로 지정돼 석 달 동안 입찰 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오히려 활발한 영업을 통해 급격하게 세를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 북구를 중심으로 20개를 넘는 학교와 계약을 맺었고 특정 학교와는 3년 넘게 거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퇴임하면은 자기 그 뭐라 하면 고문으로 자기가 이제 그 월급을 주겠다고 그런 약속까지 온 대신에 자기가 뭐 교사님한테 전화해서 여기 괜찮으니까 하라고 이렇게 하나까지 하는. 업체 선정에 대한 뇌물의 기준이 정해져 있을 정도로 뒷거래는 만연해 있고 향응 접대는 다반사입니다. 학교 하나에 얼마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장님한테 얼마 준다는 공식적인 하나 교장 뭐 200에서 300. 교장 모임에 잘 계약을 하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끊어 대회하는 업체를 하나 선택을 했다. 이거면 이제 숙값과 돈이 확실히 커먹고 끝나기 한 5분 전에 그건데요. 끊은 업체가 솔직히 기름이 있지 않겠죠. 지난 2010년에는 영업 방과학교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교장 등 30여 명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오히려 비리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방과후 학교가 뇌물과 로비 등 각종 비리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 K2 공군기지 이전 후보지로 줄곧 거론돼온 예천군이 최근 K2 이전을 염두에 둔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2 이전 논의가 지방선거 이후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천군이 지난해 발주한 웅비예천 2020 종합발전계획 용역에 대구 K2 기지 이전에 따른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4월 최종 납품에 앞서 예천군에 전달된 중간 보고서에는 주민 보상 규모와 금액 등을 자세히 검토하고 기지 이전에 따른 연관 산업 육성책까지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160만 평 규모인 예천 공군부대를 지금의 6배인 1000만 평으로 확대, 소음 완충지대를 만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용역조사는 K2 기지 이전의 최대 이해 당사자인 이전 대상 후보 지자체가 직접 발주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관련 여론조사까지 실시한 예천군은 지방선거 이전에는 공식적인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K2 이전은 상당히 참 중대한 일들인데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깊이 재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천과 함께 영천시가 유력한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가운데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부터는 K2 기지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전북 고창 부안의 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철새에서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비상이 걸렸지만 철새를 가둘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난감하기만 합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철새 도래진 구미 해평습지. 방역 차량 한 대가 뚝 주변을 돌며 소독액을 계속 뿌립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직원들은 습지 곳곳에서 철새의 분변을 채취해 AI 감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새오리와 제두루미 등 다양한 철새가 날아드는 이곳도 조류인플루엔자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동네 유입 방지를 위해서 분변 채취와 또 예찰 활동 그리고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 철새 도래지와 각 시군의 저수지에선 일주일에 한 차례 방역 활동을 하던 것을 하루에 한 차례 이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네 차례 AI 발생 원인이 철새에 의한 유입이라고 추정되어 온 데다 최근 철새의 분변에서 저병원성 AI가 많이 검출되는 등 고병원성 AI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이었지만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다른 데서 드러난 걸 못 들어가는 이런 것 말고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거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철새와 접촉을 차단해야 하지만 이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육 가금류가 아닌 만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철새 도래지에 대한 소독과 예찰 강화가 유일한 방법이어서 방역당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설과 인력을 해서 보다 더 확대해서 철새 도래지 집중관리 지역에 대한 AI 검사를 또 보다 더 확대. 오늘도 전북 정읍에서 의심 사례 신고가 들어오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AI 잠복 기간을 감안하면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금융권의 고객 정보 유출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으로 팔려나간 13만여 명의 개인 정보로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결제 한도까지 높일 정도로 수법이 교묘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급습한 사무실에는 컴퓨터와 휴대폰들만 널려 있습니다. 경찰에 구속된 25살 송모 씨 등 일당 8명은 문자 결제 사기, 이른바 스미싱 수법으로 거액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상담을 해주겠다고 유혹한 뒤 통신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소액 결제 한도를 최대 30만 원까지 높입니다. 중국 정책은 한도를 조정한 정보를 넘겨받아 돌잔치 초청이라는 악성 코드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피해자들이 무심코 클릭하게 되면 휴대폰에서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고 허위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해 돈을 빼냅니다. 이들이 활용한 자료는 중국에서 떠돌고 있는 국내 개인정보 12만여 건입니다. 주로 통신사와 대부업체, 저축은행들로부터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한 피해자는 모두 100여 명, 피해 금액만도 2,50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의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 결제 차단 및 해제하는 것이 개인 사용자들의 예방 방법입니다. 이들은 또 악성 코드를 이용하지 않고 통신사의 착신 전환 서비스의 취약점을 악용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새나간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무려 74조 원이 투입되는 정부의 동서남해안 종합개발사업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비슷한 사업이 중복 투자되고 타당성이 없는 사업도 무리하게 추진돼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 명품 탐방길 조성 사업. 경주 지역은 25km 구간에 걸쳐 212억 원이 투자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해파랑길 조성 사업과 구간이 중복돼 있는데 의협계도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또다시 포함됐습니다. 타당성이 없는 사업도 무리하게 추진됐습니다. 첨성대 과학공원 사업은 50만 제곱미터 규모로 국비 등 63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 2010년 야심차게 추진됐습니다. 내년 중에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심사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과학관을 건립하도록. 하지만 변중만 올리다 막대한 예산 확보 방안이 없자 사업은 4년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포항첨단 소재 R&D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이미 5년 전 지식경제부가 특구 지정 요건에 미달된다고 판정했지만 국토해양부가 무리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했고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감사원 지적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현재는 중단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항시는 이 사업을 경주시와 연계해서 동해안 개발 연구 특구를 지금 지정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그린에너지 집적 단지와 신경주 KTX 연계 교통망 사업은 타당성이 없고 울진 해양에너지 신소재 연구센터와 형산강 에코트레일 코스 조성 사업, 동해안 미항 가꾸기 사업 등도 부실하게 추진돼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을 하다 보면 결국은 환경이나 생태에 엄청난 훼손도 불러올 것이고 중복된 사업 추진으로 예산 낭비 또한 뻔하게 생길 일입니다. 사업 타당성이나 주변 여건은 무시한 채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대형 개발 사업에 열을 올리면서 엉터리 사업에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연중 기획 뉴스 길 사람 그리고 도시 순서입니다. 대구에는 전국 유일의 수제화 골목이 있는데요. 기성화의 홍수 속에 한동안 손님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인기를 얻고 있는 향촌동 수제화 골목을 권윤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상가면공원의 북편, 대구 중구 향촌동에는 전국 유일의 수제화 골목이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는 대구역 교동시장 쪽으로 형성되어 있다가 저 주얼리 때문에 상권이 이제 주얼리 쪽으로 뺏겨가지고 여기로 향촌동 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수제화 골목이 향촌동 쪽으로 또 전반적으로 집시도 좀 사고 상권이 좀 어려워짐으로써 집시가 산 바람에 연로 많이 왔습니다. 200여 미터 골목에는 구두 제조와 판매, 수선 등 구두 관련 업소 70여 군데가 밀집해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 장인의 손길이 거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40년 이상씩 다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막내인데도 36년 됐습니다. 구두 한 켤레를 만들려면 1000번의 망치질이 필요하다는데요. 구두 한 켤레 만들려면 망치질을 1000번 이상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다 하기는 좀 하니까 이제 윗부분, 디자인, 또 가피 부분, 밑창 부분, 또 신발 강내는 사상 부분에 나눠져 가 있습니다. 향촌동 수제화 골목은 70-80년대에는 구두 잘 만들기로 소문이나 전국 유명세를 날렸다가 90년대부터는 기성화의 물결 속에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최근 편안함과 개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다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기성화를 싣다 보니까 좀 획일화되어 있잖아요, 디자인이. 그래서 디자인도 좀 색다른 것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오랫동안 하셨다니까 신뢰도 가고, 그래서 거제도에서 왔어요. 전국 방방곡곡 해외 사는 한인들도 이곳의 손님입니다. 경인도 용인, 부산 동래구, 경남 통영, 안산, 경기도 안산, 여기는 안양시, 여기 파주, 또 아틀란타에 계시는 분도 전화 오고, LA 있는 분도 또 그런 소문을 들었나봐요. 수제화의 매력은 바로 내 발에 꼭 맞게 내가 원하는 재료로 원하는 디자인의 신발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인데요. 양 발의 길이가 유독 차이가 나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필수품입니다. 수제화 기술을 배우겠다는 사람이 없어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지만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데요. 아들도 최근에 한 1년 좀 넘었습니다. 그때부터 수제화 기술을 이제 대를 이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왔는데 아직까지는 뭐 경력이 없어서 기술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려고 하니까 열심히 비아가 대를 쭉 이어줬으면.
다른 곳에 있던 구두 가게들이 수제화 골목으로 몰려와 새 둥지를 틀고 있고 또 기술자 양성센터가 건립을 앞두고 있는 등 대구 수제화의 미래가 밝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 문화방송이 보도한 54단 군 훈련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국방부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다 지난 19일 아침에 숨진 22살 이모 씨와 관련해 해당 사단 신병교육대 군 관계자와 대구 국군병원 의료 관계자 등을 상대로 가혹행위 여부와 의료 과실 여부 등을 총체적으로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국군병원은 지난 13일 이 씨의 소변을 검사해 급성 당뇨 합병증을 의심할 수 있는 결과를 받아놓고도 방광염 치료에만 그쳐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네,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대구 북구청장과 서구청장 예비 후보들을 알아봅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 북구는 이종화 현 구청장이 3선 연임 제안에 걸린 만큼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세 번의 부구청장을 지낸 백광식 현 부구청장이 먼저 출사표를 던졌고 3선 대구시의원인 이재술 대구시의회 의장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회 정책연구위원인 이다리 전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과 조영삼 한국안전공제중앙회 사무처장은 정당 공천제 폐지 여부를 지켜보며 새누리당 간판을 노리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조명래 전 진보신당 대구시장 후보가 여당의 대항마로 나섰습니다. 서구는 전 현직 구청장과 전 부구청장, 대구시의원과 구의원 등 후보 난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최연소 자치단체장인 현 강성호 구청장이 재선 의지를 밝힌 가운데 서중현 전 구청장이 SNS를 통해 출마 의사를 밝혔고 윤진 전 구청장도 마지막 기회를 달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점식 전 부구청장은 지난 보궐선거 패배의 서력을 벼르고 있고 김의식 대구시의원은 서구 기반 재선 의원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신상수 구의원은 여성 유일 출마자로 지역민과의 친숙한 관계를, 위용복 구의원은 사선의 의장을 지낸 오랜 경험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임태상 구의원도 3선 기초의원으로 단단히 다진 입지를 강조하고, 장태수 구의원은 재선의 경험과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한 주민과의 소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출마 여부를 밝히고 있진 않지만 류한국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 동구청은 해동한 지 하루가 지난 수산물을 불법 보관한 유라동 롯데마트 대구점과 검사동 홈플러스 동촌점에 각각 영업정지 15일과 7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 두 점포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해동한 지 하루가 지난 냉동 수산물을 냉장 수산물로 팔려고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감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터 안에 있는 금호고속터미널이 내일 자정부터 매표를 중단합니다. 대신 금호고속터미널은 오는 2016년 말까지 이 맞은편 한진중앙동양고속터미널로 분산 이전돼 운영됩니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는 지난해 12월 실시계획 승인과 건축허가가 남에 따라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갑니다. 대구 상공회의소는 혁신도시로 이전했거나 이전할 예정인 공공기관 구매계약 담당관들을 초청해 지역의 상품과 용역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 대구시 경제정책과장이 참가해 지역경제와 구매시책에 대해서 설명했고 지역의 주요 협동조합과 우수기업 관계자들이 우수제품을 소개했습니다. 한편 대구 혁신도시로는 한국감정원을 비롯한 3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 오는 2015년까지 9개 기관이 더 옮겨올 계획입니다. 구미 지역 시민들이 2011년에 발생한 단수 사태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돼 사고 발생 3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는 구미지역 시민들이 수자원 공사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4월 먼저 심리한 시민 10명에 대한 선고와 동일하게 나머지 16,370명에 대해서도 수자원 공사 측의 관리 책임을 물어 1인당 2만 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구미지역 시민들이 구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난해 4월 구미시 책임이 없다며 기각됐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